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후 격전지 부산을 찾아 금정국 청장 보궐선거 지원 요새에 나섭니다. 한 대표는 대한노인회 부산 금정구 지회와 간담회를 한뒤 금정구 중앙대로와 장전역 일대에서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느라 유세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.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보궐선거의 의미를 한번더 생각해 봐달라며 정권 심판론을 외쳤습니다.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전남 곡선과 영광을 각각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고 진보당 지도부는 영광현장지원에 나섭니다.